싱가포르 여행 둘째 날 오후인데요. 오늘은 종일 자유시간입니다. 오후에 호텔에서 그리 멀지 않은 네브라도 자연보호구역에 갑니다. 먼저 호텔 옆에 있는 이케아에 들립니다. 이케아는 침대, 소파, 테이블, 주방기기, 사무집기 등 각종 가구와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가구들을 실제 사용 공간과 같이 설치하여 판매하고 있어요. 들어가 보면 가구뿐만 아니라 자잘한 생활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곳도 있고요. 매장 끝부분은 레스토랑으로 이어집니다. 이케아를 대충 둘러보고 이케아 2층에 있는 연결 통로를 걸어서 길 건너편에 있는 앵커 포인트 쇼핑몰로 갑니다. 앵커 포인트 쇼핑몰 2층에는 각종 음식점, 커피숍, 옷가게 등이 있고 아래층에는 마트가 있는데요. 음식점에 들려 가볍게 점심 식사한 후 카페에서 냉커피 한잔 시켜놓고 시간을 보냅니다. 5시 조금 넘어 어느 정도 기온이 내려간 다음 네브라도 자연보호구역으로 갑니다. 호텔 앞을 지나는 큰 길이 알렉산드라 로드인데요. 알렉산드라 로드를 따라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네브라도 자연보호구역이 나옵니다. 시내 풍경을 좀더 가까이에서 보기 위하여 천천히 걸어갑니다. 호텔에서 네브라도 공원까지는 편도 3.5km 정도 되어 걸어서 1시간 이내 도착합니다. 공원 거의 다 가서 지하철역 네브라도 파크 MRT가 나오던데 그 역에서 10분 정도 더 가니 공원에 도착하네요. 지하철역을 지나 계속 걸어가면 울창한 숲이 구워진 공원이 보입니다. 조금 가니 길가에 공원 안내도가 보이네요. 한적한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조금은 거시기해서 그냥 해변가를 천천히 걸어갑니다. 산책로를 따라 자전거 타거나 조깅하는 주민들이 보이네요. 돌판으로 만든 벤치가 산책로 옆에 놓여 있고 간간이 낚시하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돌벤치에 앉아 잠시 쉬며 바다를 바라봅니다. 살짝 짠듯한 바다 내음이 나면서 신선한 바람이 뺨을 스치네요. 네브라도 자연보호구역은 싱가포르 남쪽 해안가에 있는 자연 생태 공원입니다. 숲이 구워진 공원에는 다람쥐, 도마뱀, 야생 닭과 이름 모를 새들이 많이 보이네요. 울창한 숲길을 돌아가니 해변에 길게 이어지는 산책로가 보이네요. 네브라도 자연보호구역은 일본군과 싸웠던 영국군 요새를 공원으로 만든 곳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1942년 동남아로 세를 확장하고 있던 일본군과 이에 대항하는 영국군 사이의 전투가 이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영국군과 일본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으나 영국군이 패했습니다. 이후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점령 일본군의 싱가포르에 대한 학살과 수탈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해안 오른쪽 멀리 보이는 항만 시설은 싱가포르에서 제일 큰 화시르 판장 터미널입니다. 중개무역과 금융으로 특화된 나라답게 항만 시설이 발달한 것 같습니다. 이 항구는 해안 내륙지에 건설되었으며 흔히 싱가포르 항이라고 불려요. 싱가포르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곳에 위치하여 무역에 최적화된 지리적 강점을 적극 활용해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둠이 깔린 알렉산드라 로드를 걸어 다시 호텔로 갑니다. 호텔 옆에 붙어 있는 알렉산드라 센트럴 몰의 작은 식당에서 피자 비슷한 것으로 저녁 식사하고 나니 저녁 9시가 다 되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